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재국이고 31년째 그 기업에 다니고 있는 현직 임원입니다. 임원은 한 8년 정도 했고, 직원으로 있을 때는 그 인사, 총무, 자산 업무를 주로 했고, 그 임원으로 있을 때는 그 외에 이제 뭐 특허 관리, 정보 관리, 연구, R&D 관리, 뭐 생산 관리 뭐 이런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학교는 그 학사로 입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석사, 박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31년째 대기업에 다니셨고, 그 중에 8년을 이제 임원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떠세요? 그 8년간의 임원 생활은 어떠신가요? 8년간의 임원 생활 주로 이제 뭐그 제가 이제 일한 게 운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큰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역세권, 그 울산의 KTX 역세권 개발을 했고 산업단지 네 군데를 또 개발을 했고 거기에 공장 5개 신증설하고 연구소의 R&D 그 센터 해서 그 용인 마북동 그리고 여주 물류단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저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많은 아주 일 하신 것 같은데요. 의미 있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 이름이 이제 메타버스 시티잖아요. 예. 이 메타버스 시티는 어떤 뜻인가요? 메타버스 시티는 메타버스가 요즘엔 너무나 유행을 하는데 그게 지금은 다그 개념 정도만 그쵸. 나와서 이제는 강론이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메타버스에 플러스 도시의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 문제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메타버스 시티를 만들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진짜 저도 많이 들어보고 메타버스 책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작가님이 일단 이해하고 계신 메타버스는 어떤 건가요? 메타버스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을 가야 되는데 화성에 가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이제 소모가 되니까 또 다른 디지털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제 그 메타버스인데 그 메타버스는 사람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바타인 아바타가 활동하는 디지털 세계 이렇게 정의를 하나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이 도시 쪽으로 조금 보면요. 그 디지털 트윈 뭐 이런 기술,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조금 더 발전시키자. 뭐 그런 취지의 그 메타버스, 혹은 메타버스 시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의를 하고 그럼 싶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좀 강조하신 부분 두 번째 의미의 예, 메타버스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도시 쪽이고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메타버스 디지털 세계도 마찬가지로 도시에 우리가 도시라는 게 사람이 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 그릇을 또 하나의 그릇을 만드느냐 아니면 현재의 그릇을 더 발전시키느냐 그두 가지 개념으로 둘 다의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메타버스라는 게 갑자기 왜막 뜰까요? 메타버스가 원래는 1992년도에 처음 이제 얘기가 그래요? 나왔어요. 그래서 뭐그 소설을 1992년도에 소설이 나왔는데 그 소설에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아바타라는 가면을 써야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거였는데 그게 그냥 조금 하다가 시들 했다가 2003년도에 또 세컨드 라이프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플랫폼이 또뭐 디지털 세계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시들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갑자기 뜬 이유는 그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생활을 지금 뭐 대면으로 생활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다가 갑자기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혁명이 오면서 그게 가능하게 만든 거죠. 예전에 92년도하고 2003년도에 안된 거는 디지털 기반이 반영되지 못해서 안된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과 코로나가 메타버스를 10년 뒤에 올 우리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메타버스 한 개념은 92년도에 있었던 거고. 예, 그렇죠.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들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예. 가만히 있다가 예. 이제 기술적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거기에 코로나가 또 코로나가 오면서 예, 예, 예. 확산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 작가님이 이제 그 메타버스 이제 시티라는 이제 도시와 예. 메타버스 연계해서 책을 썼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예, 지금 이제 예, 예. 1세가 다 팔렸다고. 2세가 20일 만에 다 팔렸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 이제 1세를 다 파는 예. 책도 예. 10%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유. 예. 아, 굉장히 너무, 뜨거운 너무 반응이.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래서 작가님 책을 찾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초보 작가인데도 사실은 네.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이 판매 이틀 만에 다 팔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백 기간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 이후에 이제 또 2세가 나와가지고 2세도 20일 만에 다 팔려 지금 3세를 인쇄 중인 그런 상황인데 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메타버스가 이제는 우리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뉴노멀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계속 그 개론만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죠. 메타버스는 뭐다, 메타버스는 뭐다, 뭐예요, 뭐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만 나왔는데 네. 전문가들이, 네. 각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제는 메타버스를 자기 분야에다 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도시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뭐 산업단지나 R&D 단지나 뭐 이 저 역세권이나 개발을 많이 해봐서 네. 그 부분을 이 도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메타버스로 해결해보자 하고 쓴 책인데 이 책이 잘 팔리고 인기가 있는 이유는 네. 도시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근데 진짜 그 작가님 책 보고서 예. 그 도시 문제의 심각성을 좀 많이 느끼게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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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책 이제 보면은 이제 추천사를 예. 써주신 분들 예. 예. 쭉 예. 봤는데 예.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30년 이상을 이제 대외 활동 위주로 네.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많아서 요즘에 책 낼 때 PD님 네. 그 두 줄씩 이렇게 해서 그냥 추천사를 네. 쫙 한 뭐 뭐 한 뭐 20명 정도 그쵸, 그쵸. 놓고 그래서 아, 뭐 저명 인사들이 추천한 네. 책 이렇게 사실 저도 그런 욕심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아, 이거 초보 작가가 네. 뭐 이름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초보 네. 작가가 20, 30명씩 쓰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존경하는 분들로 해서 네. 좀 각계에서 이렇게 좀 해서 부탁을 드린 건데 그 이병규 회장님 같은 경우는 네. 문화일보 회장님이신데 제가 모시던 이제 명예회장님을 하고 이제 관계 때문에 자주 뵌 분입니다. 되게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예전에 그 정주영 왕회장님의 네. 아주 최고의 비서라고 알려져 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존경해서 그렇고 네. 이수호 위원장님은 네. 아주 뭐 이 그 뭐라 그래 노동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그 뭐 정교조 위원장도 하시고 네. 민노총 위원장도 네. 하시고 전태일 재단 이사장도 네. 하시고 하시던 분인데 사실 제 은사세요. 아~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아, 네. 제가 무슨 크게 노동운동을 네. 그쪽에 관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저 주례도 또 봐주셨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그래서 이제. 국어 선생님이고 하셔서 제가 글을 네. 쓰는 걸 좋아하고 해서 오래전부터 인연이 돼서 해왔고 최수종 이번에 연기자협회 이사장님 네. 되셨더라고요. 네. 그 제가 찐팬이에요. 아. 그 태조왕건이 네. 200부작인데 네, 맞아요. 그거를 제가 한 두세 번을 돌려볼 정도로 되게 찐팬이고 마지막으로 김호철 그 우리 단국대 교수님은 네. 제가 이제 박사를 딸 때의 아. 그 지도 교수님이신데 네. 도시 재생 분야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오. 분이라서 네. 이렇게 이제 제가 각계에서 좀 아. 요청을 드렸는데 아주 잘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제 그 추천서 보고서 아 이분은 기업에만 계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다 아나 궁금했는데 아,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다 있으셨군요 이게. 예, 예, 예. 그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좀 해볼게요. 예, 예. 일단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보면은 예. 첫 부분 이제 어릴 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이제 그 예,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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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야기를 특별히 넣으신 시간 있으신가요? 제가 되게 그 이게 메타버스의 이제 초기 도입에 네, 꼭 그쵸, 필요한 그쵸. 내용이라서 네. 넣었는데 네, 네, 네.
제가 그 굉장히 촌중에도 깡촌에 살았대요. 저는 네. 잘 기억이 없는데 그 전에는 네. 뭐 잘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제가 이제 모르는 얘기고 네. 어느 정도 그 꼴짝이냐면 네. 감호소가 있는 청송 경상북도 청송인데 네. 거기 읍내를 나가려면 고개를 큰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삼자현제라고 합니다. 네. 세 명이 같이 가지 않으면 네. 도적이 나온다. 아~ 정도로 굉장히 깊은 곳인데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팔남매예요. 네. 팔남매가 이제 서울로 상경한 겁니다. 그 당시에 네. 1970년 뭐 엄청나게 서울로 많이 올 때 거기서 달구지를 탔던 뭐 트럭을 탔던 해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네. 버스를 타고 이제 제가 이제 정릉이라는 네. 그 초창기에는 무허가촌 판자촌 쪽으로 이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피곤해서 5살짜리니까 네.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다가 약간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딱 떴는데 피디님 네. 세상이 이런 천국?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없는 거예요. 버스가 하늘을 날르고 네. 있었고요. 네. 그 앞에 커다란 바위 같은 데는 불빛이 막 그냥 태양보다 더 많이 빛나고 있는 그게 뭐였냐면 청계고가도로 위에 꽃대 만들어진 청계고가도로 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3.1 빌딩 꽃대 준공했던 그 3.1 빌딩이 눈앞에 딱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이전의 기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 기억이 남는 게 네. 푸른 하늘, 청명한 하늘. 그 하나가 기억에 남는데 제가 이제 그 이 어린 시절을 쭉 자라오면서 네. 서울의 하늘은 늘 잿빛이었고 회색빛이었어요. 그 놀다가 전봇대 위에 이렇게 봐도 회색 빛이었고 또 뭐 이제 좀 커서 여자친구하고 데이트 턱분 데이트라 그래서 버스 타고 한 바퀴 시내를 돌면서 이렇게 봐도 잿빛이었는데 사람들의 그 커가면서 사람들의 얼굴 생활 표정 이런 게 다 또 회색 빛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행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메타버스하고 연계되는 것도 조금 있는데 저는 그 하늘 뒤에 잿빛 하늘 뒤에 푸른 하늘, 청명한 하늘이 있다고 했어요. 약간 이 문학적인 소년 같긴 했는데, 그래서 또 다른 세상이 있다. 그리고 이 좀 불행하고 어렵고, 그런 그 서울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게 있어서 그 내용을 에필로그와 프롤로그하고 두 군데 다 떴던.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릴 때 봤던 그 서울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도시 문제를 거론하고 메타버스 시티를 가는 도입이었군요.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1970년대 서울 그리고 지금의 서울 어떻게 좀 다른 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 1970년대 그 1955년대도예요. 네네. 우리 서울의 인구가 15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970년도에 550만 명. 와, 3배가 늘었네요. 네, 3.5배가 늘었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이제 1000만을 돌파를 했고, 지금은 한 뭐 950만 정도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그냥 그 말씀을 드리면 일반인들은 어우, 엄청 늘었네. 그쵸,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 산업단지도 개발해보고, 이런저런 개발 사업을 해보면서, 또 이 그 집도 이제 이렇게 짓는 게 어렵고 하잖아요. 그런 걸 겪어가면서, 이 도시계획을 공부하면서, 도시계획자들은 저런 걸 보면서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숨이 탁 막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들은 계속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 집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물도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모든 기반 시설 쉴 것도 해줘야 되고 사무실도 일자리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냥 깝깝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우리 뭐 박정희 대통령님이나 정주영 회장님이나 그다음에 아주 괴짜 서울시장 있어요. 와우 아파트 무너져가지고 그 그만두신 그 김현옥 그 서울시장님이라고 아주 뭐 불도저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피디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그거를 그냥 뭐 급급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그때 만들어졌던 그때 막 그 급하게 했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요. 그게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기후변,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있고요. 네. 아, 아스팔트를 다 깔다 보니까 도시 홍수가 막 일어나죠. 네, 그 다음에 건물을 막 짓다 보니까 난개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바람길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도시의 열섬 네. 현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양극화. 그 부익부 빈익빈. 네. 양극화가 일어났고, 지방은 소멸된다고 하고. 네, 맞아요. 수도권으로 몰린다고 하고. 뭐 이런 사항들이 너무 많고, 또 이제 수도권 내에서는 또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네. 가난한 사람들이 밀려나는 현상이 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네. 2022년도 도시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제 뭐 메타버스 기술로 해결할 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한번 연구를 해본 내용입니다. 그 이제 서울에 이제 그렇게 인구가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예. 아파트 문화가 생겼잖아요. 예. 서울에 아파트 엄청 많고 지금도 예. 짓고 있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길이 끊어졌다. 예. 그 실제로 그 과거 서울에는 뭐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 아파트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아파트가 지금 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5년 만에 3.5배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렇게 늘어나니까 단독주택으로 지어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했고 그 기업가들은 네. 또 그냥 아주 획일적으로 네. 아파트 탁탁탁탁 만들어가지고 그냥 네. 쫙 올려가지고 그냥 쫙 넣으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 2020년 기준으로 52%예요 유형이 아. 거주 유형 중에 아파트가 52% 절반이 아파트 굉장히 심각한 뭐 어떻게 보면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아파트 왕국인데 그 아파트가 또 더 발전하게 된 이유는 여성의 권익을 굉장히 향상시켰다고 하네요. 그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부엌에 갔다가 막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불 대고 네. 막 연탄 갈고 막 이런 상황으로 있다가 네. 갑자기 그냥 뭐 쇼파에 있다가 바로 그 주방에 가서 밥하고 식탁 바로 차리고 옛날에 상 들고 다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거리가 줄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참여를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아파트 문화가 정착이 된 거죠. 근데 최근에 아파트는요. 네. 아마 PD님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하나를 지으면 이렇게 그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개 아파트가 하나로 만들어서 네. 거의 시골의 읍면 정도 될 만한 큰 단위로 짓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옛날 중세의 성을 보면 중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풍요롭게 살고 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뭐 그냥 외적이 들어오면 네. 뭐 제일 먼저 잡혀가고 그렇죠.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성곽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에는요 오솔길도 있고요. 네. 분수도 만들어 놓고요. 나무도 잘 심어놓고 맞아요. 새들도 막 오고 그 다음에 안에서 뭐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헬스기구 있고 다 지금 있잖아요. 네. 근데 밖에서 보면 길이 딱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100m면 갈 거를 1km를 돌아가는 얘기 많이 나왔고 아. 어떤 부산의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저 이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네. 막 아주 애를 끌어서 데모한다는 아. 얘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길을 뚫어야 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네. 오픈형 아파트 뭐 이런 거로 또 서울시에서 네.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건 뭐냐면 용적률을 좀 더 주고 네. 더 높여 줄 테니까 네. 가구를 더 높게 해서 니네 수익을 올려 줄 테니까 길을 개방을 해라 그랬는데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네 해놓고 이제 나중에, 올려놓고 나중에. 입주민들이 와가지고 아니 뭐 안 돼. 해가지고 출입금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출입금지가 된 부분이고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또 한 걸 보니까 네. 그 대형 슈퍼블럭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m 정도 되는 거는 무조건 잘라서 길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은 하고 있는데 네. 길은 이어져야 됩니다. 그 실핏줄과 같은 길이 네. 끊어지면 안 되죠. 아.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아파트가 단지화되고 거대화되면서 이제 네. 하나의 성처럼 이제 외부와 내부가 단절된다는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그 이제 해결법이 서울시의 네. 해결법은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 길을 내라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작가님 보시기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해결책인가요? 그 길을 중간중간에 내고 오픈시켜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같이 좀 다니게 하고
또 그 아파트 외에도 네. 아파트 그 내부 말고 외의 길도 네. 우리가 공개 공지하는 뭐 그런 개념을 둬가지고 네.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네. 제일 줄 수 있는 게 페이버예요. 어떤 건물을 큰 건물을 지었을 때 좀 더 네. 올려 용적률도 더 줄 네. 테니까 밖을 다 개방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다니게도 하고 네. 그래서 길은 무조건 저 이 열게 해 줘야 되는 게 그 맞습니다. 아. 그 도시를 이제 인류가 네. 만든 최대 발명품이다. 네. 이렇게 이건 이제 작가님의 생각이신 거죠? 아니 그 네. 저기 저 다른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그 저기 윌리엄 쿠퍼라고 네. 영국의 시인이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네. 인간은 뭐 도시를 만들었다. 오. 뭐 그런 얘기를 그 했는데 네. 그 도시가 아, 누군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도시를 인간의 상상력과 네. 첨단 기술이 네. 융합된 아. 최고의 걸작품이다. 인간의 창조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이제 겪었고 네. 질병과 그다음에 기술의 발전, 네. 그다음에 전쟁 네. 뭐 이런 거로 해서 항상 한 단계씩 이 도시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이제 코로나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네. 1980년도에 영국 런던에 네. 그 수인성 전염병 콜레라가 네. 완전히 만연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그 물 때문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때는 이 구분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똥물과 네. 먹는 물이 구분이 안 되게 웅덩이에서 그냥 같이 막 있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네. 그 의사 한 분이 네.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하고 최초로 인간을 오염원으로부터 분리하는 도시계획을 세워서 네. 지금의 우리는 똥물하고 구분, 네. 그거는 명확하잖아요. 네. 하수관로하고 수도관하고는 네.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하여튼 그것도 이제 발전이 된 거고 네. 콘크리트하고 네. 철골이 되면서 고층화로 만들어졌고요.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인해서 도시가 더 이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그게 다 인간의 상상력, 거기다 기술이 합쳐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도시화로 인한 위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얼마나 심각하다고 네. 보시고 네.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도시의 위기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환경의 파괴로 인한 그 기후 변화와 네. 그 그런 내용들 기후 변화와 뭐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양극화, 그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네. 도시 내에 사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지역 간의 지방 소멸 부분의 문제도 있고 네. 지금 굉장히 그 도시 문제는 다양하고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지방 도시 이제 소멸, 네. 그 이제 요즘에 뭐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디가 사라지고 어디가 사라지고 네. 그 가장 큰 원인을 어디서 보세요, 작가님? 그러니까 저기 말씀하셨듯이 그 아마 작년인가 네. 저기 우리가 지자체가 228개 중에 89개가 아마 뭐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네. 사실 인구 감소라기보다는 소멸 지역이죠. 네. 거의 뭐 이 주로 이제 그 전라도 지역, 강원도 지역, 경상도 지역 네. 위주로 이제 소멸이 되는데 네. 향후에 가면 세종시하고 뭐 서울 일부하고 경기도권 일부 빼놓고는 다 소멸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소멸의 도시계획적으로 조금 제가 그 네. 말씀을 드리면. 네. 네. 그 사람들이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주지 않으면 네. 젊은 사람들의 20, 30대 75%가 거기를 떠나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도시계획적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우리가 소멸 지역에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하다 보니까 네. 소멸 지역에 있는 그 인구에 대한 게 만약에 5만 명인데 네. 3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네. 시장이 새로 이제 취임을 했어요. 네. 그럼 자기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명의 10년 후에 우리 시의 인구 계획은 10만 명입니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그 발표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를 이루기 위한 재반 계획도 그렇죠. 또 따라 들어가야 그렇죠. 돼요. 그러면 뭐냐면 10만에 맞춰서
집을 지어야 되고요. 네. 뭐 기반 시설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얼토당토 안 하게 신도시를 건설을 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 구도심이 멀쩡하게 있고 여기도 지금 인구가 확 줄고 있는데 신도시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아 그래도 새 아파트니까 그쵸, 그쵸, 그쵸. 이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일로도 이전을 네. 할 거고 그러면 구도심은 완전히 기반시설 다 있는데 네. 구도심은 완전히 다 폭삭 망하는 거죠. 그쵸. 공동화가 되는 네,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도 망하고 여기도 망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 그 기반시설이 그쪽에 있으니까 네, 네, 네. 기반시설이 없는 나홀로 아파트에 가서 사는 그런 꼴이잖아요. 네,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네. 그 더 그 도시의 지방의 축소를 가지고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멸위기 있는 지방 도시들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한 가지를 보면 네. 그 소멸을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네. 도시를 가꾸는 게 첫 번째인데 그게 이제 스마트 축소라는 스마트 축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빈 데가 있으면 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게 좀 너무 많이 줄어 있으면 그거는 뭐 예를 들어 다른 도시를 좀 이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스마트 축소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메가시티라고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네. 엄청나게 많이 그쵸. 나왔던 메가시티죠. 네. 그 메가시티는 뭐냐면요 행정구역의 구분이 좀 없이 행정구역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네. 큰 경제권을 광역경제권을 만들어서 수도권과 한번 대비해 보겠다. 그 지금 사람이 떠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네. 뭐냐하면 자족 기능이에요. 자족 기능.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산업도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복지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고안해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메가시티라는 개념은 예, 큰 그 광역 경제권 안에 주요 도시를 하나 핵심 도시를 두고 네. 지금 여기 10개 도시가 있다 그러면 다 똑같은 기능들이 그쵸. 다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거 운영하려면 공무원이 그만큼 필요하고 그쵸.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요 기능들을 분산시키고 기능적으로 잘 연결을 해서 통합권 거리 내에서 교통을 잘 연결을 해서 네네. 한번 만들고자 하는 게 메가시티고 더 큰 개념은 이제 메가리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네네. 그거는 뭐 전 세계에 뭐 30몇 개인데 우리나라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네. 이렇게 연결한 메가리전 뭐 이런 게 약간 큰 개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방도시가 살 거는 메가시티와 스마트 축소 거기 플러스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어디서나 존재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농촌의 그 즐거운 삶을 살면서도 네. 도시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그 메타버스의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메타버스를 정말 활성화시키면 네. 지방도시 해결에 아마 마지노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스마트 추소 도시는 결국에 예. 이게 뭐 실질적 어떤 정책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네. 인구 계획을 무조건 그냥 뭐 10만 명, 20만 네. 명 이렇게 그냥 올릴 게 아니라 네. 그게 유권자들한테 이제 먹혀 들어가느냐가 네. 문제인데 그렇죠. 좀 우리는 지금 축소의 상황에 있습니다. 네. 난 솔직하게 그 고백을 하고 네. 저는 그래서 요한에서 3만 명의 인구를 한 3만 5천으로 늘리면서 정말로 이 도심을 잘 개발을 해서 이 도심 구도심 안에서 우리가 아주 먹고 살기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인정하고 설득하는 그런 지자체 장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아직은 못 보신 적이 없고요. 네. 오늘 논문을 제가 보니까. 네. 대부분의 도시가 인구를 축소 계획을 잡은 도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축소를 겪고 있는 도시 뭐 60몇 개를 조사해서 논문으로 쓴 적이 있는데 쓴 적이가 있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높게 잡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투표가 있으니까. 예, 예, 예. 메가시티는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지역권을 하나의 사건에 네. 묶어서 네, 네. 예, 어떻게 보면 교통망을 이제 총 네. 엮는 아, 예, 거잖아요. 잘 아시네요. 예. 아 그러면은 이 네. 메가시티 정책을 폈을 때 네. 이게 뭐 부작용이라든지 네. 이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나요? 아 있죠. 네. 왜냐하면 네. 메가시티도 저도 사실은 메가시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네. 메가시티 저도 좀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은 네, 게 네. 결국은 지역의 차별이 그쵸.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서울 수도권이냐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이냐 지방이냐하고 똑같이 네, 네. 예를 들어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든다 그러면 뭐 네. 부산이 네. 위주겠죠. 그쵸. 그러면 네. 부산이냐 저기 어디 창녕이냐 네, 네, 네. 이렇게 돼서 그 사람들은 더 낙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남 도지사 입장에서 예. 와 우리 지역이나 이런 거를 예. 올 수 있는 예산 같은 것들을 예, 예. 부산에 뺏길 수 있는 거고 예, 이런 예, 문제가 생기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유권자들이 어떻게 설득해요, 이걸? 근데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잘 짜서 어쨌든 기능적으로 잘 그러니까 이제 그 부산하고 경남은 좀 틀리긴 하는데 네, 네, 네. 그런 게 정치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정책이라는 거, 하나의 이론이라는 거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라는 게 인간의 상상력에 첨단 기술을 합한 거니까 그런 계획들이 좀 자꾸 나와야죠. 그럼 이제 그 메가시티가 만약에 형성이 됐다고 하면은 네. 그 주변의 인구들을 이 메가시티권으로 흡수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교통을 잘 해서 그 통행권, 네. 그러니까 통학권 네. 혹은 출퇴근 거리 네. 안에 내용을 좀 그 만드는 거죠. 그래서 통학하면서 이용을 같이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죠. 뭐 네. 인구가 어떤 지자체로 뭐 이동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그렇죠. 생활권을 묶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 생활권이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네네. 뭐 이제는 거의 또 이론이 이제 다시 나오는데 네네. 그 뭐 실세권 해가지고 생활권이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지방 중소도시 인구 문제도 있잖아요. 도시에서는 이제 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네. 문제가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 젠트리피케이션 사실 뭐 핫플레이스 네. 이런 데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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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젠트리피케이션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젠트리피케이션은 영국에서 처음에 네. 나왔습니다. 네. 그 영국의 런던에서 네. 노동자들이 시내에 이제 잘 이제 살고 있었어요. 네. 노동자들이 시내에 많이 살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일을 네, 해야 되니까.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사는데 네. 거기에 이제 좀 중산층들, 네. 신사계급, 젠트리. 네. 네. 그 신사계급들이 이제 그쪽으로 막 이게 좋으니까 그 지역이 네, 좋으니까 네, 이제 와서 네. 젠트리 네. 그러니까 이제 신사들이 네. 피케이션 화 된다 신사화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다른 데 밀려나는 게 이제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얘기가 처음에 이제 나왔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야 젠트리피케이션 왜 영어를 써 국산말로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네. 둥지 내몰림 이렇게라고 이제 쓰기도 했는데 아니 뭐 쓰다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의미가 없어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쓰자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개념으로 쓰이냐 하면 네. 가로수길 아까 네. 말씀드린 핫플레이스 네. 가로수길처럼 네. 아주 특색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골목을 형성을 쫙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 아 가로수길은 뭐가 유명하다 해서 네. 소문이 입소문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데이트하러 이제 사람들이 올리죠. 몰려들잖아요. 네. 그러면 장사가 잘 되고 장사 잘 되죠. 돈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주인들이 네.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일단 임대료를 또 올려요. 그렇죠. 올리죠. 임대료를 올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네. 너 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 거기가 발전을 해. 네. 그러면 이제 건물을 또 새로 짓잖아요.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이제 거대한 자본가가 들어오고 네. 그러다 보면 스타벅스 같은 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는 그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드시 나쁜 거라고 또 생각하지는 않는 게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도시가 발전하는 단계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문화 백화 현상이라는 그 두 가지 전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문화 백화 현상
을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이 쫓겨난 사람들에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를 보는데, 문화 백화 현상이라는 거는 네네. 그 똑같아진다는 거죠. 아주 뭐 어디는 그 이 특색이 있었는데 네네. 갑자기 뭐 스타벅스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프랜차이즈 뭐 들어오고 프랜차이즈 네. 들어오고 뭐 해서 그냥 일반 옷가게들 네. 조그만 거 있었는데 나중에는 큰 뭐 이 가게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똑같아지면 아예 그 특색 있는 문화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그 지역사회 갈등 요인은 이게 어떤 누구와 누구의 갈등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점점 발전을 해요. 네. 처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문제로 그쵸. 갔다가 네. 그 다음에 쫓아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쫓겨나는 꼴이 되잖아요. 임대료 네.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이후에는 부동산 업자나 거대한 그 자본가들이 들어오면서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또 쫓겨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자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뭐 도와달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네.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각종 법률이라든가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정부에만 맡겨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성공 사례가 있어요. 어 그래요? 네, 네. 성공 사례가 저기 용인의 죽전 카페거리라고 예전에 네. 신사의 품격이라고 촬영지 네. 있어요. 거기가 신사의 품격 찍고 조금 인기가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별 뭐 이게 일이 없으니까 쭉 이제 하락을 네. 했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네. 자기들이 이제 막 그 뭐 이 뭐도 만들고 네. 그 등도 달고 그다음에 호박도 달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죽전 카페 거리가 요즘 유명하고 할로윈 대회 때는 계속 15,000명씩 1일 15,000명씩 그 뭐 크지도 않아요. 근데 바글바글 해요. 저도 이제 가봤는데 그 호박들 해놓고 귀신 막 형상 네. 쓰고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150 그 개 업주들이 연합을 해서 잘 만든 거고 메타버스로는 성공한 게 이제 경주의 황리단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상북도에서 그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네. 황리단길을 메타버스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들어와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체험을 하세요. 그 체험을 하고 물건을 사세요. 물건을 해요. 그럼 메타버스에서 물건을 사고 그거 신청하면 택배로 와요. 와. 그리고 거기 체험을 했어. 재밌어. 야, 우리 황리단길 한번 가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발전하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 세계로 먼저 눈길을 끌어서 거기서 뭔가 구매나 소비를 일으키고, 야, 저거 실제로도 있는 거래. 사람들이 진짜 오게끔 만드는 그런 거군요. 뭐 그런 것도 이제 괜찮은 거죠. 괜찮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떤 결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제 뭐 피해자들이 뭐 피해자라고 그랬잖아요. 뭐 임차인들이 이제 뭐 반대 시위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흩어져서 끝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도시의 발전으로 이끌어질 수도 있어요. 문화 백화 현상도 있지만 네네. 점점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죠. 하나는 저쪽 그 죽전 카페 거리처럼 특색 있는 걸 계속 보존할 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되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해서 그 문화 백화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안 가더라고요. 그쵸, 지금 가로수길 잘 안 갑니다. 그쵸, 그쵸. 그 가로수길 예전에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은 바뀌면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그게 이 결론적으로 스타벅스도 빠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먹은 좀 이 침체되는 뭐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 정책하는 분들이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임대료를 올리는 임대인들이 뭐 나쁜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뭐 자본주의 논리인가요? 그냥? 논리죠. 논리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하는 게 도시의 발전 단계일 수도 있어요. 도시의 발전 단계일 수도 있고, 런던 같은 경우도 진짜 이 노동자들이 또 외곽으로 몰려났지만 그만큼 또 그 런던 시가지는 또 깨끗해지고 발전할 수 있고 뭐 그런 쓰이는 거죠. 그 책에서 이제 전원주택보다 도심의 빌딩 숲이 더 친환경적이다. 파격적인 주장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논리인가요? 그건 PD님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그 에드워드 글레이저라고 네. 하버드 교수 하버드대 교수가 네, 있어요. 네. 그 도시의 승리라는 책에서 한 거를 제가 좀 네. 갖고 왔는데 네. 그 결론은 뭐냐면 네. 그 도시의 기반 시설이 돼 있는 도시는 확실하게 네. 그 이 그 발전시키고 그 밀도 있게 발전시키고 이게 이따가 말씀드릴 컴팩트 시티에도 나오는데 네. 보전할 때는 확실히 좀 보전을 하자 하는 부분이고. 더 친환경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도심의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네네. 난방비가 저쪽에 저 우리가 전원주택 하나 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들겠어요. 어디가 더 들겠어요? 전원주택이 훨씬 더 들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의 도심에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걸어다니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지하철 타고 네. 다니나 하면 되는데 여기서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일어나는 공해가 또 네, 많이 그렇죠. 일어나고 또 건물을 지으려면 환경을 파괴하고 나무를 자르고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또 발생시키고 이런저런 네. 거로 해서 개발할 때는 확실히 개발하고 보전할 때는 확실히 보전하자는 게 이제 도시의 승리에 대한 주요 내용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썼고 네. 요 내용은 이제 이따가 얘기될 도시 스프롤이라고 네. 무분별하게 도시가 막 꺼져나가는 그 부분하고 컴팩트 시티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네. 연계시키려고 사실은 제가 썼는데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 참고로. 아니 저는 이제 보고서 이제 작가님이 이제 공감하셨으니까 다 네, 그런 넣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고 예. 이 코로나가 이제 뭐 한번 왔다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 중인데 예. 이 코로나가 도시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아 코로나가 도시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하죠. 그 네. 아, 저기, 그, 토머스 프리드먼이라고, 네네네. 그, 필리처 상도 수상하고, 필리처 상이라는 거는 뭐, 언론인들이 받는 네네. 상인데, 네네. 그분이 주장을 한 게, 네네. 세상은 그 코로나 이전, 비포 네네. 코로나와, 네, 맞아요. 애프터 코로나하고 네네. 구분된다, 뭐,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 그 집이 네. 집의 기능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집의 기능. 예. 네. 집의 기능이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들어와서 자고 좀 쉬다가 나가는 게 다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가 옴으로써 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도 수업도 집에서 들었고 그래서 이제 공부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학교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직장 재택근무로 해서 직장도 또 그 집이 되는 거고 네, 네, 네. 헬스장에 못 가니까 헬스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영화도 그쵸, 못 가니까 그쵸. 영화도 네.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패션에 보면 레이어드 룩이라고 있는데 네. 옷을 뭐 요거 입고 그 위에 이렇게 그쵸, 걸쳐 네, 입고 걸쳐 입고 네, 해가지고 그쵸. 선하게 걸쳐 입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그런 레이어드 룩처럼 집의 기능이 레이어드 홈이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직장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직장에 와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해보니까 재택근무에도 잘 돼. 네, 네.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저기 그 건물 임대료를 그쵸. 좀 위해서 좀 줄일까. 네.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하는 게 그쵸. 그 바로 그냥 또 외식도 나갈 네. 수 있고 이런 그 문화를 많이 발전시켰고 그래서 어떤 설문 보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 과반이 네. 훨씬 넘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슬세권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네. 생활권이 굉장히 강화됐는데 그 생활권이 15분 생활권이라 그래서 부산은 아예 15분 생활권 도시를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 진짜요? 네. 슬리퍼 신고 설렁설렁하면서 네. 공원도 다니고 뭐도 사고 이렇게 그 생활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복합용도 개발이라는 그 용도가 예전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딱 나눠져 있었는데 네. 그거를 좀 가급적이면 좀 묶어보자 네네.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생활이 완전히 변했고 사람의 이동은 줄어들고요. 물류의 이동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물류비가 맞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네.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 변화가 있으면서 도시 내에서는 사무실의 그 용도 네. 그다음에 대형 쇼핑몰의 용도가 좀 떨어지면서 네. 이제 늘어난 게 이제 물류 관련 시설들 그쵸, 예. 그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작가님은 지금 이제 임원 생활 8년 하셨잖아요. 예예예. 예, 예. 임원의 입장에서 예. 이제 그 코로나가 바꾼 그 직장인의 예. 그 업무 패턴 예. 예를 들어서 뭐 예. 재택근무라든지 예. 예. 뭐 스마트워크라고 해서 뭐 예. 거점 예. 오피스를 예. 만들라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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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대해서 예. 임원의 시선에서 예. 정말 그게 업무의 효율성 높여주거나 예. 정말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제가 그 코로나 한참 될 때 네. 그 총무 인사 총괄 임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사의 인사 제도 뭐 네. 교육 뭐 이런 걸 다 이제 총괄하는 임원이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더 그런 거를 이제 신경 써서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그 재택근무가 해도 문제가 네. 없는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봤어요. 네. 50%를 재택근무를 시켜보자. 네. 80%를 시켜보자. 네. 그리고 저것까지 계획까지 짰어요. 예를 네. 들어서 코로나가 우리 인원이 예를 들어 30%가 됐을 때는 뭐 어떻게 하고 네. 이 건물에 코로나가 만연됐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까지 다 네. 짰는데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이 모여서 일하는 만큼의 네. 또 그 효과가 있는데 네. 그거를 메타버스에 적용한 회사가 직방이라는 회사예요. 아. 그 회사는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나중에 얘기하지만 프롭테크라고 예. 그 뭐 부동산을 네.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회사인데 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네. 출근을 해요. 네. 근데 어디로 출근하냐 하면 메타폴리스라는 그 자기들의 직장으로 출근을 네. 해요. 근데 그게 메타버스에 있어요. 네. 그래서 강남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거 다 그냥 안 하고 네. 메타버스에 갔는데 저는 저도 이제 그 일부 들어가 봤거든요. 네. 되게 웃긴 게 저는 결제 올리고 일을 하다가 네. 피디님하고 회의가 있으면 이제 피디님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쵸. 아바타들이 모이고 네. 결국은 사람이에요. 피디님하고 네. 저예요. 그쵸.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다가 네. 사장님을 만나면 네.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면 둘이 네. 또 얘기를 해요. 네. 실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네. 똑같아요. 네. 식당에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가까이 있으면 들려요. 기능적으로? 네, 기능적으로 네. 들려요. 아바타끼리 가까워지면? 네, 가까워지면 들리게 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참견도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놔서 네. 약간의 그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을 없애려고 메타 저기를 했고 그 리모트 워크 말씀하셔가지고 네, 말 나온 김에 네, 네. 예, 미국의 오토매틱이라는 회사는 92개국의 1,800명의 직원이 전체 100%가 리모트 워크로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리모트 워크라는 거는 재택근무를 떠나서 네. 아예 노트북 들고 하와이 가서 일을 하든지 뭐 어디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원래 이제 리모트 워크가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그 안에서 사람을 구하려니까 네. 사람이 뭐 몸값만 비싸지고 사람 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리모트 워크라는 제도로 해서 했는데 네. 그 오토매틱 회사의 사장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네. 그 지역에서 사람을 구하는 거는 정말 연못에서 낚시질하는 거하고 똑같지만 리모트 워크로 해서 사람을 구하는 건 인재를 구하는 거는 대양에서 낚시질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인재가 중요한데 그 인재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들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직장인의 지금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 네. 이제 기업이 네. 뭐 네이버나 이런 네. 뭐 카카오 같은 이제 IT는 네. 아니잖아요. 네. 완전히 굴뚝산업. 예, 근데도 불구하고 네. 재택근무가 나쁘지 않다라는 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신문에 그런 뉴스 본 적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가 딱 되면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누가 무엇을 하는지 명확해야 되잖아요. 네. 과거에 같이 일할 때는 뭐 내가 상사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네. 좀 뭔가 업무가 좀 불분명해가지고 네. 물타기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어서. 네. 네. 그 직원들의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네. 누가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명확하게 측정화가 되면서 네. 양극화가 심해졌다 네. 이런 얘기 있던데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태 관리도 직방의 그 어디 인사 담당자 얘기가 네. 근태 관리도 네. 오히려 더 낫대요. 아. 그 재택근무를 하거나 메타버스 네. 사무실에서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이번에 책 썼잖아요. 네네. 책 쓰면서 그 사실은 이제 편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네. 제가
아, 그래도 잘 좀 편집해달라고, 네. 저녁 식사라도 좀 대접하고, 네. 이러려고 한번 뵙자. 네, 네, 네. 그랬는데, 제주도에 계시대요. 아. 그분들이 정말 네. 편집자가 리모트 네. 워크를 하시는 분이 제주도에 가시고 다음 주에 그럼 다음 주에는 여기 네. 다음 주 일본 가요. 뭐 아. 저 피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이게 이쪽 업계에서는 확실하구나. 아, 이게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서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제 기업을 어떻게 이끄신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 당장 이제 뭔가 건물이라든지 네. 임대료 부분에서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부분, 그런 비용들이 예. 그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큰가요? 그렇게 뭐 이걸 뭐 안 내서 그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할 수도 있는 아니, 그런 아니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런 정도. 그러니까 소소한 거죠 그런 것들은. 예예. 예, 예, 예. 아주 소소한 거죠. 네. 말은 근데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럼 이제 메타버스와 도시 예. 이 두 개념 두 개는 어떻게 연결되고 예. 이거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꿔요? 예, 예, 예.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예. 도시를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예. 이 그릇을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서 예.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 기술로 인해서 도시가 변혁을 해왔다고 예. 했잖아요. 또 하나는 새로운 도시를 하나를 가상의 도시를 만든다. 그 요렇게 하는 거고요. 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거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 그래서 그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하고 똑같은 도시를 가상의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를 만드는 네네네. 거죠. 그게 이제 그거로 성공한 데가 이제 싱가포르하고 항저우라는 중국 항저우라는 데가 있고 우리나라 이제 세종시하고 네. 완벽하진 않지만 네. 서울시도 요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네네. 도시 홍수가 갑자기 막 나는데 네네. 홍수가 희한하게 그 암사동 쪽에만 나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메타버스에서 돌려보니까 이쪽에 뭐 예를 들어 구경이 너무 작다. 네네네. 하수도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고 건물을 하나를 지어야 되는데 네네. 이 건물이 일조권이나 네네네. 바람이나 네네. 이런 거를 예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이 건물을 지음으로 이 주변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크게 예를 들어서 뭐 네. 63층 빌딩을 하나 짓는다. 네. 그러면 이 건물이 넓기가 어떻게 돼서 네. 바람이 일로 들어오는 길에다가 이 건물을 지어버리니까 이거 뭐 바람을 막아가지고 네. 이 건물도 뭐 바람을 계속 그쵸, 막고 그쵸. 여기는 열섬이 현상이 일어난다. 도시가 뜨거워진다. 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세계를 하나를 만드는 네.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직방의 직장처럼 네. 거기서 일을 하면서 가치를 얻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방탄소년단의 네네. 공연이 네네. 엄청 났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잠실에서 하게 되면 네. 뭐 3만 명, 5만 명밖에 모이지 네. 500만 명이 모인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런 삶.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체험을 실질적으로 한번 타는 거로 해서 네. 느낌을 한번 그 메타버스로 해본다거나 이케아는요 2천 개의 가구를 자기가 필요한 데다가 한번 배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요렇게 배치하고 저렇게 배치해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해서 현실에 반영을 한다거나 구찌에서는 명품을 어떻게 네.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현실 세계하고 연계시키는 게 이제 메타버스죠. 결국은 도시가 인간의 삶을 담는 거니까 네. 인간의 삶 자체가 도시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이 디지털 트윈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지금? 디지털 트윈은 지금 싱가포르 자체는요, 네. 아예 싱가포르 도시 전체를 통째로요? 통째로 다 만들었어요. 와. 그리고 항저우시도 네. 중국의 항저우시도 통째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네. 그 하고 있고 이 디지털 트윈은 도시 분야보다는 네. 공장에 훨씬 더 공장이나 연구에 훨씬 더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제 네. R&D 연구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아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화학회사다 보니까 요 물품을 요만큼 넣고 요걸 요만큼 넣고 요렇게 요렇게 네. 넣어가지고 하면 뭐가 나온다라는 네. 거를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 테스트 하는 게 낫겠어요?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해보는 게 낫겠어요? 디지털 트윈으로 하면 그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100번 해도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해서 전체가 다 쓰이는 거죠. 메타버스 기술이. 그럼 지금 기술로 네. 기업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데 많습니다. 아, 하고 있는 데 많고요. 네. 특히 설비 위주로 돌아가는 데는 네. 디지털 트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설비 위주로 하는 데는. 그 실감 경제 얘기하시면서 예. 경제의 진화 단계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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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음 경제의 진화 단계 그리고 예. 실감 경제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삶 자체가 네. 경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삶 자체가 경제고 그래서 네. 경제의 진화 단계가 삶의 진화 단계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네. 처음에 이제 농업 시기니까 그렇죠? 농업 경제가 네.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 혁명 되면서 산업 경제가 네. 있었고. 그 다음에 서비스 경제, 네. 그 다음에 경험 경제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좀 생소한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실감 경제라고 이제 나오는데, 네. 여기 실감 경제가 메타버스 경제예요, 네. 결국은. 농업 경제는 우리가 뭐 농산품을 가공하지 않고 그냥 이게 뭐 시장에 팔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거고, 네. 갑자기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네. 물품들이 똑같이 이제 많이 찍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요로운 삶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상품을 했는데 그냥 집에다가 던져주고 가는 사람이 있고 네네. 어떤 사람은 벨 딱 눌러가지고 요거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서비스죠. 그렇죠, 서비스죠. 내가 서비스를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이 물품, 물건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고르는 게 이제 서비스 네, 경제고 그렇죠. 경험 경제라는 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해서 노멀한 일반인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내가 느끼는 그 혜택, 네. 느낌 네.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벅스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네, 스타벅스 네. 저기 뭐 이 홍보이면 아니, 아니고 아니, 네, 네. 스타벅스의 리저브 매장이라고 네, 새로 그쵸, 생겼잖아요. 그쵸. 거기에 가면 바리스타가 네, 한 명이 서가지고 진한 거 좋아하세요? 저기 그 뭐 센 거 좋아하세요? 네, 네. 그래서 진한 거 좋아해요? 그러면 뭐 2샷 넣어주고 네, 그렇죠, 약한 그렇죠. 거 좋아해요? 그럼 한 샷 네, 넣어주고 그렇죠. 혹시 뭐 커피 말고 뭐 드실 거 아유 위가 안 좋아서요 아유 그러면 레몬티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잘 얘기를 해주면 그 리저브 매장 거기 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느낌 그게 이제 경험 경제고 네. 실감 경제는 그야말로 메타버스 경제고 내가 실감을 해보는 거 요즘은 맛도 느끼게 한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물건을 살 때 네. 뭐 이렇게 그 고글을 쓰고 하긴 하지만 네네. 맛도 느끼게도 하고 그러니까 물건도 그 메타버스 기술 안에서 들어가는 메타버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가 이제 실감 경제다라고 해서 경제의 발자 단계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아까 뭐 집방 얘기하면서 프로테크 말씀하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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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프로테크라는 건 결국 이제 부동산하고 IT 기술 결합 맞습니다.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테크가 갑자기 왜 이렇게 급부상을 한 거예요? 와, 부동산 시장이 정말 폐쇄적이고 공급자 위주예요. 부동산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막 생겨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기 신도시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분당하고 일산하고 그렇죠. 이제 만들 때 네. 그때 뭐 엄청나게 많은 그 공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만든 사람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이게 33평이면 네. 33평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꾸몄어. 네. 너 살래 말래. 네, 그렇죠, 그렇죠. 살 사람은 분양 신청하고 네. 안 살 사람은 안 와요. 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너무나 폐쇄적이고 공급자 위주예요. 소비자의 어떤 니즈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살람 살고 안 살람 사지 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폐쇄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변화가 조금씩 오는 거죠. 가장 늦게 보수적이어서 가장 늦게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처음에는 예전에 부동산 114라 그래가지고 네네네네.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내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봐요. 그쵸, 그쵸. 일산에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네. 뭐 여기 금천구에 무슨 아파트는 뭐 지금 매물이 얼마 나와 있고 금액이 얼마고 그래서 아 대충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굉장히 좋았죠. 그게 이제 시초인데 네. 요즘에는 어느 정도로 발전을 하냐 하면 그 제가 아파트 단지를 안 가보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네. 아, 주변이 다 나와가지고 뭐가 있고 다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쫙 올라가면서 그 느낌 그대로 나오고요.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거실에서 네. 뷰를 한번 보고 싶어요. 거실에서 층마다 뷰가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다음에 안방 가서 뷰가 또 다르고 그렇죠. 뭐 안방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면 다 나오고
거기에다가 계약까지. 그러니까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계약서까지 나와서 계약까지 다 이루어지고 돈까지 계산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등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메타버스의 지금 프롭테크 기술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아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제 부동산에서의 처음으로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거예요. 공급자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이제 막 발을 뗀 단계인가요? 그,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발전. 많이 발전했어요. 네, 많이 발전하는 단계고 네. 회사에서도 이제 프롭테크 해서 이제 그 가입하라고 하는데 네. 그 회사 부동산 관련된 저 회사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도시 스프롤 잠깐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이 도시 스프롤 개념이 무엇이고 예, 또 그 이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예. 컴팩트 시티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도시 스프롤은 1950년대에 예. 그 미국에서 그 이제 나온 건데요. 네, 네, 네. 1950년대는 이제 대공황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오면서 갑자기 50년부터 60년까지 60몇 년까지 한 20년 동안 네. 굉장히 호황이 있었대요. 매년 5%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의 천국이 된 거죠. 중산층들이 굉장히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중산층들이 돈도 많고 하니까 자기들의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은퇴하고 뭐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은퇴하고 좋은 데 한번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외곽으로 이제 가서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하고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붐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저층 주거지가 너무나 막 너무나 확산이 되는 그런 꼴이 됐고 그게 이제 도시 스프롤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처음에는 미국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저층으로 가다가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구 밀도가. 네, 그러니까 이제 고층으로 가면서 그야말로 난개발이란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제 용인에서 연구소에도 근무를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용인에 91년도 입사해서 용인에 이제 R&D 연구소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용인 인구가 24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9만 명. 특례시가 될 정도로 커졌는데 그것도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네, 많이 컸잖아요. 그쵸. 수도권 안에서도 그렇게 컸어요. 그쵸. 근데 그 난개발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건 수프로를 떠나서 난개발이 어느 정도였냐면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길 낼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나 홀로 아파트가 딱 서가지고 그래서 길이 막 휘고 그럴 정도로 난개발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도시 수프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족 기능입니다. 자족 기능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용인하고 서울하고 강남하고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그 지하철 버스들 계속 늘어나지만 그게 지금도 이슈예요. 그 뭐 예를 들어 45명 이상을 태워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다느니 뭐 근데 뭐 그건 뭐 줄 쓴 사람들이 서울 강남에 가려고 줄 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해소를 용인은 굉장히 많이 해서 좋은 도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스프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 게 지금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중소도시하고도 똑같이 통합니다. 어줍지 않게 신도시를 자꾸 개발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도시를 정말로 그 밀도 있게 컴팩트하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외곽은 좀 보존하자는 건데 지금의 가장 이슈는 이제 앞으로 그 뭐 이 고속철도도 발전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전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을 시키려면 그런 교통이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세권에 대한 컴팩트 시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역세권 위주로 아주 그 이 규모 있게 밀도 있게 하고 모든 교통수단들이 그걸로 다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컴팩트 시티를 구성을 하는 게 지금 도시계획자들의 그 염원이죠. 아, 그럼 그 난개발이라는 것도 되려면은 뭔가 사람이 모이고 하는 곳에 그걸 할 거 아니에요? 난개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용인 씨는 뭐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용인 씨는요, 강남이 있어가지고. 강남 접근성 때문에? 예, 강남 지리적으로? 접근성 때문에. 예, 지리적인 강남 접근성 때문에 용인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땅이 넓어가지고 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늘어나고 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용인은 이제 그런 교통망들을 뭐 버스 네. 버스가 될 텐데 네. 버스 같은 걸 잘 구성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버스도 잘 돼 있고요. 네. 신분당선이 이제 수원까지 아. 연결되고 전철도 들어왔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용인이. 그런 부분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지자체 행정력이 되는 건가요? 지자체 단독이 아니라 이제 중앙 정부에서 문제점이 일어나면서 이제 계획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뭐 그런 거죠. 그 지금 그 자족 도시 얘기를 하면 가장 우리가 빼놓을 수 있는 게 판교 테크놀로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초하고 강남하고 용인하고 사이에 이제 판교가 그쵸. 있잖아요. 그 판교는 뭐 모든 기능이 다 그쵸. 들어 있으니까 그쵸. 여기 금천 요쪽도 네.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네. 있죠. 네. 그렇죠. 그 복합용도 개발 이거는 네. 뭔가요? 이제 컴팩트 시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복합용도 개발인데 예전에 1934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이 쪼닝이라 그래서 용도 제도를 네네네. 도입을 했어요. 네네. 그게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도시 지역이냐 관리 지역이냐 뭐 저 자연 뭐 보존 지역이냐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도시 지역은 또 뭐 공업 지역이냐 주거 지역이냐 또 상업 지역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눴잖아요. 나누다 보니까 과도하게 규제를 한 거예요. 야, 너는 이 지역은 뭐 때려 죽여도 주거 지역이야. 죽어도 1종, 2종, 3종 해가지고 뭐 큰 거, 작은 거 뭐 또 여기는 상업 지역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지금 서울의 그 명동을 한번 피디님 한번 가보시면 바글바글바글 하다가 밤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도 그쵸, 없어요. 없죠. 완전 공동화예요. 상업 지역이 과도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근데 강남은 또 틀려요. 그렇죠. 강남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노선 상업 지역이라고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길 따라서 상업 지역이에요. 아. 그 뒤에는 주거 지역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상업하고 주거가 공용이 되다 보니까 뭐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생활권이 중요시하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 그 다음에 저기 그 신혼 그 이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인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서 지금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광화문까지 가서 녹초가 돼요. 그러면 광화문에 청년 주택을 지어준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서 버스도 안 타고 걸어다니면서 직장 생활하고. 이런 뭐 지식산업센터에 뭐 일부 그 공간에다가 살면서 직주일치 뭐 그 건물 안에서 직장 다니면서 자기 생활 그쵸. 누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용도를 복합적으로 좀 해보자. 용도지역제의 의미는 아는데 그래도 좀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든 게 용도복합지역인데 요거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 들었을 때는 그냥 그 뭐 정책 위반자로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이제 행정 권력을 가진 분들이 딱 설정만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왜? 그게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땅 주인가의 이해관계.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들이 있고 기존에 또 이 저 이미 그 설정된 도시 계획을 바꾼다는 자체가. 이익 보는 사람도 있지만 피해 보는 사람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조금씩 시대가 바뀌어갈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 메타버스 시대니까 많이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스마트 시티는 그 한마디로 그 뭐 소수의 한두 개의 컨트롤 타워에서 제어되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그 우리가 뭐 IoT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 이 도시가 전체적으로 관리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계해서 서로 연계해서 계속해서 도시가 발전하는 아주 똑똑한 도시가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데 필요 요건이 보면 일단 스마트 시티는 요게 이제 스마트 시티에 메타버스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스마트 교통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 교통은
이제 자율주행차가 네. 될 거고 드론이 이제 그 택시처럼 운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뭐 공유로 해서 다 네.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공유차를 이용을 하면서 그냥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거기서 쇼핑도 하고 뭐 각종 메타버스의 그 기술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되다 보면 네. 도시계획 쪽으로는 또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이제 그 자율주행이 되고 정해진 저기 그 구간으로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교통들이 연결돼가지고 지금도 뭐 기차 탔다가 저 지하철 탔다가 버스 탔다가 이렇게 쭉 연결되게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이게 최적화가 되면 공간이 많이 남아요. 주차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차를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쵸. 공유하면 주차장이 많이 남고 도로 공간도 많이 줄어들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쾌적하게 만들 수 있어서 요거는 앞으로 굉장히 좋은 미래가 될 것 같고 지금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네, 원전 그쵸. 문제도 네. 나오고 에너지 때문에 문제인데 그 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어떤 에너지 관련된 데다가 ICT를 결합을 해서 아주 뭐 저녁에는 이 보관을 했다가 낮에 쓴다든지 이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 CCTV가 그 자기의 그 뭐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CTV를 활용을 해서 범죄에 활용한다거나 그다음에 약자들을 뭐 보호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진짜 그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위한 편익 이런 모든 그 포용의 도시를 만들 수 있고 아주 다 모든 게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이제 스마트 도시인데 요런 그 스마트 시티에 필요한 게 메타버스 기술이고 그게 잘 접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메타버스 네. 얘기도 조금 들어갔지만 네. 이제 주로 이제 도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 도시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요.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로 그 좀 개선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네. 제가 요 책을 발간하게 됐고 현재까지는 많이 지금 읽혀지고 네.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보 작가가 그것도 이제 현직에 있는 초보 작가가 네. 이렇게 쓴 거를 네. 읽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 PD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잘 했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또 네. 아 이게 너무 도시의 이론에 뭐 얽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